자, 이 시간은 마켓 타이밍 모델을 분석하는 시간인데 금요일이고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좀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강섭 매니저님, 네. 오늘은 마켓 타이밍 모델 대신에 앵커로서 활약을 네.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 근데 저희는 뭐 방송을 하나 안 하나 주말이나 휴일이나 계속 9개의 모델을 9시간마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됐나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장에서 미국장이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어느 정도 바닥은 단기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나. 그리고 베어트렌 랠리라고 좀 일시적 반등 랠리를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고, 어제 미국장 본장 대비해서 사실은 국채가 많이 폭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름 선방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어제 본장에서는 좀 잘 지켰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반향이 좀 잘 돌아가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델에 의하면 오늘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네. 라는 결론이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그렇습니다. 살얼음판 증시에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뭐 센터에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워낙 현장의 분위기도 잘 아실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마음도 많이 헤아리실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자체가 뭐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된 상황이고, 그래도 조금 저도 비관적으로 좀 보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외국인들이 강달러 분위기 속에서도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 그래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 9월 초인가 한번 여기 출연했을 때 이제 9월, 10월 두 달은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저는 9월 말에 저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바이콜을 지금 계속 사인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은 그 펀더멘탈 지표를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그 근래 보기 등은 낙폭 과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엔 숏 스퀴즈를 통한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제 환율이 워낙에 지금 그 달러 강세 일변도로 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 등의 공조 가능성에 의해 가지고 네. 반등을 줄 그런 그림에다가 이제 비중을 둘 것이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차트 비슷하게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적혀 있는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CPI 관련해 가지고는 좀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 지금 여전히 CPI가 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강공 일변도를 지금 이제 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실질 또 미국채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있고 한데, 그 CPI라는 게 이제 후행 지표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영되는 어떤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우선은요. 연준도 그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10월 CPI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거는 올 연초에 CPI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비중 조절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반기 때 CPI의 어떤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이 가속화됐던 부분들이 하반기 특히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좀 하향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11월에 발표될 10월 CPI도 높을 거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오늘도 지금 보니까 기사로 나온 게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은 인력 75% 감원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고임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감축은 이미 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체 인력의 10%를 감원하겠다고 했고,
지금 각종 그 중앙 그 글로벌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감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임 노동자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거는 그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신 것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이민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 지금 진입하는 신규 고용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촉발이 되고 있고 또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저희 취직을 포기한 인력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그 내부를 들여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자기네들은 걱정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 등을 보면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기지 채권이 4.5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강공 일변도를 펼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그 중국이 지금 이번에 3분기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안 했는데 안 이제 했죠. 그게 또 역대급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지난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거기보다는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어저께도 잠깐 그 격리 기간을 갖다 이틀 줄이는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시장이 오후에 좀 반등을 잠깐 줬었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주는 기대감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이 항상 그 정책 공조라는 걸 할 때는 자기네들의 정책이 더 이상 안 먹힐 때거나 불리할 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 두 달간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특히 8월 달에는 380억 달러를 팔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국 국채의 최대 수요자가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줄여가지고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준에서 미 국채를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최대 수요자까지 줄이는 상황이 온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재무부 쪽에서 그 미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한테 태핑을 했던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다 이제 우리가 사줄까 하는 이제 바이백 옵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저는 그래서 앞서 이제 전제가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위기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위기로 가는 거는 조금 뒤로 두고 지금 당장 연말까지는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화제가 혼재해 있는 시장이지만 연말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10월쯤 되면 내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요. 예예. 예. 여기서 제가 긍정적 가져, 부정적 가져 다 봤습니다만 경기 후행 지표가 하락한다. 경제 지표들이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어서 네네. 도대체 내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아직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도 여쭤보고 싶은데 연결해서 환율이 안정이 돼야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이것을 반영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저기 일단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11월은 어차피 0.75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발표될 10월 CPI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이라든지 중국 당국 그 다음에 한국 여러 국가에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제 환율 개입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강달러가 좋기는 한데, 왜 좋냐면 지금 인플레를 수출하고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이 됐을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될 어떤 정책 공조 또는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한시적일지라도 연말에는 조금 달러 강세가 살짝 꺾일 가능성,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환율 베팅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어마켓 랠리가 연말에는 나오지 않겠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일시적으로 연말 즈음에서는 좀 꺾일 것 같다. 11월 이후부터는 조금 눌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영향을 네. 발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네, 뭐 부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도 사실 저도 아시다시피 9월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10월부터 조금 이제 사자 코를 좀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저도 환율은 조금 이제 더 못 올라가 고착화는 좀 동의를 해요. 약간의 좀 안정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보면은 최근에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특히 뭐 KTNG나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이제 유틸리티 쪽을 정말 무섭게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뭐 KTNG도 뭐 한 달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약간의 좀 소외받고 있는 어찌 보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연말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 매력. 배당 메리트보다는 예. 일단은 이제 환율 베팅이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월 말, 10월 초 이때 지금 그 개별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 주로 이제 CFD 계좌들 반대매매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트들도 많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고금리 하에서 실제 이 금리를 견뎌가면서 그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소형주에서 찾는 것보다는 사실 대형주에서 찾는 게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로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잖아요. 그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가 더 나을 것이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령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9월 마지막 주 때 반도체 쪽 바이콜을 했고요. 그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숏 스퀴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이번엔 다를 거다라는 또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과 캐펙스 축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삼성전자 감산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품 믹스를 통해 가지고 그 조절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탑3 기업이 지금 전체 마켓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3, 4의 어떤 암묵적인 공조만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어떤 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연말에 그 배당이라든지 또 지금 그 회사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질문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뭘 할지 서로 좀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네. 일단 근데요, 그럼 동시에 한번 궁금증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저희의 질문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장님.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서 뭐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면 가장 큰 고민은 내년에 올해의 주도주가 계속될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시장이 턴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계속 주도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 이 길목을 지키면서 그거를 찾는 것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부장님? 그래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올해의 주도주가 내년에도 리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주도주가 바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뭐 관리해드는 고객분들이라든지 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 후반이다 보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사이클 정도 경험한 수준이거든요. 뭐 부장님은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하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네. 예. 젊으신 아 젊으십니까? 예. 아, 좀 부장 직함이 네. 예.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복잡할 때는 좀 쉬었다가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그래서 차라리 내년 한 1분기 정도에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예.
우선 저는 저기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을 성격이 구명을 하면 여전히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다. 네. 하락장이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현금 비중을 항상 일정 수준은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주도주가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갈 것이냐의 여부는 지금 논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계속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쪼개서 시장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 큰 그림을 말씀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 말 정도 해가지고는 경기 침체가 어떤 특정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어떤 리스크까지로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장은 일단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거 역시도 오늘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보게 되면 그 재고가 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추가 어떤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실제로 경기 침체 내지는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만 반응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연말 즈음 해가지고는 다시 차익 실현을 할 거 있으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말쯤. 상반기 말쯤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내년에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지금 변동성을 타면서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굉장히 유연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항상 보면 저기 리스크 관리를 그 포트 분산보다는 그 현금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해왔었거든요. 사실 9월 달에도 제가 그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현금도 자산이다 자꾸 종목을 자꾸 이제 요구를 해서 현금도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금 비중을 최근에 보면 채권은 또 더 많이 박살났었잖아요. 네. 이제 포트 전략이라는 게 먹히지 않는 희한한 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항상 일정 부분 유지를 해가시면서 내가 차익을 좀 실현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그 다음 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는 좀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말까지 베어마켓 랠리를 보고 현금과 주식을 유동적으로 늘렸다 줄이는 그런 유연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럼 저희가 좀 또 한번 모시고 만약 큰 그림이 나온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